대왕께야, 당군이 성문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속히 성문으로 가셔서 군사들을 독려하십시오. 신과 군사들이 결사항전으로 폐하를 부필할 것입니다. 이미 늦었다. 융 형님이 신라 태자에게 항복한 일로 군사들의 사기가 꺾이고 대세가 기울었다. 내 승산 없는 항전으로 헛된 희생을 자초하지 않을 것이다. 폐하, 이렇듯 허망하게 도성을 내어줄 수는 없사옵니다. 나는 성문을 열고 소정마에게 항복을 청할 것이다. 복신, 그대는 사비성을 빠져나가 아버님을 모여라. 제이 왕자 부여태 당 황제 폐하께 항복을 청하오니 신의 항복을 받아주십시오. 나 신부도 행군대 정관 소정관은 내 항복을 허하노라. 의자왕이 옹진성으로 피신한 지 하루 만에 왕자 부여융이 신라태자 범민에게 항복하고 왕을 자처하던 부여태마저 당군에게 항복하자 사비성은 함락됐다. 백제 성왕이 사비성으로 도읍을 옮긴 지 123년 만에 이르렀다. 제 왕실과 조정이 항복한 뒤 당군은 사비성에 대한 무자비한 약탈을 자행했다. 자신들을 지켜줄 왕실과 조정이 사라진 사비성 백성들은 당군의 무자비한 만행에 희생당했다. 아녀자들은 겁탈을 피해 스스로 목숨을 버린 장군이 항전했다. 찬란하게 꼽혔던 백제의 문화유산은 사비성이 함락된 당군의 무자비한 살인과 방화에 짓밟혀 아, 이 황제 폐하께 바칠 백제 왕실의 보물 목록을 작성하게 한 점도 남김없이 장안으로 모두 실어가야 할 것이야. 오, 대장군, 어서 오시게. 내 아니 그래도 대장군을 청하려던 참이었소. 소총관, 그대는 어째 복권을 징치하여 백제 백성들을 구제하려는 백제 정벌의 대의를 저버리고 무자비한 약탈을 자행하는 것인가? 황명을 받던 당군의 영수가 어찌 적당 뺏수게 노릇을 하는 것이오? 뭐라? 당장 휘하 장소들에게 약탈과 방화를 멈추라고 명하시오. 거부한다면 내 약탈과 살인을 자행하는 당군들의 목을 모조리 베어 군율과 기강을 바로 세울 것이오. 아니지. 먼 백길에 지친 군사들의 사기를 돕고 주르던 일이 대장군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나보. 네, 군사들에게 자중하라는 명을 내릴 것이니 오해를 부으시오. 네, 백제왕의 항복을 받았으니 성전을 자축하는 이 연회를 베풀고자 하오. 대장군께서 참석하시오. 자리를 빛내주시오. 소총관에게 항복한 부여태는 백제 왕이 아니라 왕을 자처하는 반역도당에 불과하오. 웅진으로 진격하여 백제왕 의자의 항복을 받기 전에는 자초견은 없을 것이오.